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감독으로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토트넘 핫스퍼로의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 토트넘 핫스퍼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2019년까지 통산 293경기, 160승, 60무 73패를 기록, 토트넘 핫스퍼에서 4년 연속 UEFA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이라는 정말 역대급 성과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오르는 등 토트넘 핫스퍼의 레전드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업적을 남긴 감독입니다. 하지만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입지는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로부터 사실상 감독직에 대해서 시한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 핫스퍼 팬들로서는 마지막 시즌에 보여준 부진 외에는 5년 동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포체티노 감독이기 때문에 대부분 팬들이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포체티노 감독으로서는 토트넘을 떠난 이후 위상이 더 높은 클럽으로 이적을 해서 그런지 선수단 장악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 역시 자신을 잘 따랐던 토트넘 핫스퍼 선수들이 그리울 것도 같은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풋볼 인사이드에 따르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것이 확실해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자신의 전 소속팀이었던 토트넘 핫스퍼로의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안토니오 콘테가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게 된다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이번 여름 토트넘 핫스퍼에 다시 합류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아르헨티나인은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실패한 뒤 시즌 말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의 포체티노가 토트넘 핫스퍼로의 낭만적인 복귀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 핫스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감독으로서 5년 반 동안 구단의 불을 변화시킨 후 서포터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흥미롭게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2019년 11월에 토트넘 핫스퍼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다니엘 레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경질된 이후 주제 무리뉴가 감독직에 임명되었고 토트넘 핫스퍼는 이후 3년 동안 같은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지난 11월 누누 산투 감독을 교체한 이후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단 18개월 계약으로만 임명됐을 뿐이어서 이번 여름은 그의 클럽에서의 활약에 기로에 서게 되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찾고 있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가 감독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파리 생제르맹은 첼시, 유벤투스, 인터밀란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의 전 감독을 끌어들이기 위해 열심인 클럽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토트넘으로 돌아가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파리로 가는 놀라운 감독 교환을 의미할 수가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2021년 1월에 처음 임명된 이후 2023년 여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맺었다. 라면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핫스퍼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다니엘 레비 회장과 연락을 유지하는 등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토트넘 핫스퍼로 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토트넘 핫스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역시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서 10승 3무 5패 100% 완벽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감독은 아니긴 하지만 전임 감독인 누누 산투 감독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팀을 변모시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토트넘 핫스퍼 팬들의 지지를 받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도 크고 실제로 성공에 익숙한 명 감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토트넘 핫스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다 토트넘 핫스퍼와의 계약이 이제 1년가량 남아있는 냉정하게 장기적인 토트넘 핫스퍼 감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만약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토트넘 핫스퍼에서 성공 신화를 썼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대안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또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 성장했고 지금의 기량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과 다시 재회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과연 토트넘 핫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